인브레이스 성도님들 모든 예배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은 The First Gospel, The One Race and One Blood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이제 새신자분들과 다른 몇몇 분들이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030 기원 The Married Couple guys 맞고요. 그래서 변증학 사역을 apologetics 같이 맡아서 인브레이스 사역팀에 1월 말부터 이렇게 합류하게 된 여운진 그리고 애덤 그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잘 아시나요? 그 누군가를 안다고 할때 안다라는 의미는 되게 subjective예요. 그래서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안다고 할때 얼굴을 알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신을 알 수도 있고, 되게 서브젝티브한 거예요. 우리 옆에 편의점에 있는 같이 이렇게 살때 주는 사람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오래 지내던 사람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진정한 한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그 사람의 살아온 역사와 그리고 가치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아는 게 진정으로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기 전에 제 출신과 제 사명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에 대해서 나누니까 우리 키즈들도 같이 듣고 이따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들으세요. You know who I am? I'm Adam, but I came from very, very country town.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깡촌이라 그래, 깡촌. 깡촌. 저는 대한민국 최낙후 지역, the lowest population density. 한국에서 제일 낮은, 인구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죠? 경상북도 북부지방과 강원도 남쪽지방. 그 경계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그 산맥이 있는데 인구 밀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 풍기읍, 성내 1, 2, 소백산 국립공원 안에서 자랐습니다. 소백선이라고 아시나요? 호주에서 우리가 여러 생활을 할때 물어보죠. 아, 한국 어디서 오셨나요? 거기! 그러면은 이렇게 유대감이 생기죠, 그죠? 자연스럽게 생겨요. We got first good starting point. If you're from the same place.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말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해요. 거기에 그 주변에 큰 도시가 영주시와 안동시. 영주시와 안동시 그 사이에서 왔어요. 그러면 반응이 거기가 어디죠? 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촌놈들은요, 뉴스의 아나운서가 9시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는 그 아나운서의 말투가 정말 내가 하는 말투랑 똑같다고 굳건히 믿고 자랍니다.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서울 친구들한테 둘러싸일 때까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서울 친구가 그럽니다. 운진아, 운진아, 너 사투리 아직도 쓰니? 그러면 경상도 친구인 내가 그러죠. 나 이제 안 쓴다. 나 사투리, 니 지금 뭐라 했노? 그래요? 사투리는 그거 뭐 이렇게 긴 문장이 필요 없어요. 한 단어면 됩니다. 표준어로 냉장고라 그러죠. 냉장고. 그럼 경상도 분들 냉장고 어떻게 아시죠? 냉장고. 냉장고 아이가 한 단어로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옆에서 충청도 친구가 우리가 막 싸우면 그래요. 아유 그만요. 우리 다 친구잖요. 그러면 전라도 분이 그 친구가 제일 강합니다. 그죠? 가서 그런 게 아따 야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그러죠. 죄송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섭렵을 못해서. 다른 출신, 다른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그리고 생긴 게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정치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도 5년, 10년 만에 만나도 싸워요. 그죠? 이렇게 지역 감정으로 으르렁대다가도 다 같이 이렇게 원수들도 이제 월드컵 경기를 볼 때는 어떠죠? 대한민국! 그죠? 애들도 해주네. 다시 원수도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때의 친구가 이렇게 원수가 되고 한때의 적, 우리 에너미였던 사람이 갑자기 피할 수 없는 같은 팀이 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What if? What if? 우리게 그렇게 못 살고 죽이고 싶었던 그런 원수가 What if?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미워하는 그 원한의 감정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살아가실 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뭐 2030 기운 그다음에 변증학을 감당한다는데 이 변증학이 뭐야? 실제로 그 정철 성도님이 우리 레디컬 워십을 금요일 날 클라린다에서 했어요. 그죠? 클라린다 교회에서 우리 키즈들도 다 왔었죠. 그죠? 거기서 끝나고 물었어요. 전도사님, 변증이 도대체 뭐예요? 변증이. 그걸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우리 정준 전도사님과 함께 세신자반 멤버십으로 다시 다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배 끝날 때 하죠. 뭐죠? 우리의 비전? 이렇게 하죠. Embrace Jesus, Embrace People. 우리 예배 끝날 때 항상 해요. 그죠? 물고기. 그 다음에 이 비전을 우리가 주어진 이 비전을 읽기 위해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한번 보시겠어요?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있죠. 그 맨날 슬라이드도 여기 띄워주세요. 그죠? The first, gospel, 복음 중심적, simple. 그죠? 그 다음에 심플한, 그 비본질적인 거 빼고, 그 다음에 미션호, 우리 선교적인 그 first principle, 그 core value를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갑니다. 그 비전과 그 다음에 그 core value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사역이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 못 외우시는 분, 다음 주에 정준 전도사님과 같이 가시면 됩니다. 리마인드 하시려면.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 그 에크로늄으로 E4 하면 같이 영어로 읽어주세요. 시작. E4. 네, 말씀 사역이죠. M4. 이제 왜 키즈가 같이 있는지 아시겠죠? B4. 예, 그리고 소구입 사역이에요. 그죠? 우리 예배 끝나고 소구입 사역을 하죠. 그래서 R4. 예, 우리 개척 사역을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A4. 예, 그래도 기독교 변증 사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apologetics가 변증이고요. 중요한 건 to everyone. 제가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C4. Creative Ministry. 아, 미디어 사역 우리 너무 잘하고 있죠. 이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도 어디서든 빅토리아 밖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E4. Come on, kids, guys. Help us.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변증이에요. 그래서 A for apologetics to everyone. Everyone means including literally everyone. 우리 친구들이 말하죠. Hey guys, why you go to Sunday? Why you go to church? Where is God? Do you believe in God? Yeah? Why you go to church? 그 되게 genuine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깨려고 그죠? 불신자들은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은 세 가지로 정의를 할게요. 혹시 모르실까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변증에 대해서. 오히려 변증가들이 참고로 하는 그 말씀 구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예, 다시 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 하반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찾아서 읽습니다. 오늘 힌트를 드리면은 오늘 이거 읽고요.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말씀. 그래서 준비하고 계세요.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변증의 데피니션 여기 나오는데 첫째, 우리는 믿음을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어로 만 always being prepared. That means be prepared to give answer. Defense. 그러니까 먼저 방어를 하는 게 문제야. 그 말인 즉슨 누가 물으면 내 자신이 내 믿음에 대해서 설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냥 뭐 말을 answer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공격하나요? 방어했으니까 공격? 안 돼요.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그죠? 공격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설득이 됐으면 그거를 그 퀘스천을 잘 설명을 해주고 내 믿음을 서제스트 해주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애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두 번째입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서제스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어로는 do it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악의가 되고 싸우면 그거는 거기에 우리가 이기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기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은 두려운 마음으로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걸 서제스트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변증입니다. 우리 embrace 사역액 중에 하나예요. Apologetics to everyone. 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거라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오늘은 그 이 말씀을 가지고 변증하기 왜 중요하냐면요. 21세기에는 뭐가 신이죠? 사이언스가 신이에요, 그죠? 과학이 말하는데 이거 여기서 말하는데 너네 이거 틀렸다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고 21세기는 또 뭐가 거죠? 비중본적이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너가 생각하는 것도 맞다. We all right.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고. 그 말인즉슨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하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미션을 할 때 제자 훈련 또 뭐 하죠? 말씀 사역, 소그룹 사역, 양육 여러 채널을 통한 선교를 할 때 이 변증이 되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브레이스의 사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증을 할 건데요. 뭐를?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할 거고요. 다른 두 번째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변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이거 정말 찾기 쉽습니다.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창세기 첫 절에서 세 번째 장이거나 네 번째 장일 수가 있어요. 네, 읽고. 안 읽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잘 소개를 했으니 우리 케이트 팀은 먼저 올라가서 우리 선데이 스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성도님들은 그 성경책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네, 18절 읽겠습니다. 땅은 너에게 가지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에이멘.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혀스키하고 섹시하지 않은데 찬송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리마인드 이렇게 The First Gospel, The One Race, One Blood.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전도사님, 이 제목이랑 말씀이랑 미스매치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The First Gospel이 나와요, 여기서? 근데 작년이 실수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secret,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풀어갈 건데요. As for suffering,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E for enemy, 우리의 적이죠. 그 다음 C for Christ, 그 다음에 RE, RE for reunion, and lastly T for team. 그게 secret, 이 오늘 말씀을 통한 비밀을 통해서 알아갈 거예요. 이게 우리 노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첫 부분, 3장 첫 부분으로 여기서 말합니다. Did God really say? 하나님 너에게 정말로 그렇게 말했니? 이거 먹으면 You will surely die. You will be like God. Are you gonna die or you will be like God? 사탄이 하와에 교회되고 유혹을 해요. 근데 이 You did God really say? 이 말은 이때부터 오늘날까지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거 정말 하지 말라 그랬니? 하나님이 이거 보면 안 된다 그랬니? 하나님이 이 사람 미워해도 된다 그랬니? 괜찮아, 괜찮아. Did God really say that? 저는 이 공격을 명명하려고 합니다. Genesis 3 attack. 창세기 3장 공격이에요. 그죠? 이 Genesis 3 attack은 very general한 거예요. 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창세기부터 존재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사탄은 하와의 하나님과 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탁 건드려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이 전쟁은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실 두 가지의 religion밖에 없어요. God's word, man's word. 이 두 가지 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man's word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을 두 가지의 전쟁으로 봅니다. God's word and man's word. 그게 지금 읽은 우리 Genesis 3, chapter 3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God's word 위에 그 탄탄한 foundation 위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서 바른 성경적인 렌즈를 끼고 biblical worldview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떠나서 man's word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그 모래성 같은 man's word foundation 위에 서서 세상을 보게 되면요. secular worldview,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시 나눌 겁니다. Man's world에 보면 세상 역사를 보면 어때요?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노예 삼고 그게 지금 이 역사의 결과잖아요. 전쟁을 통한 여자, 약자가 엄청 말도 못하게 능욕당했죠. 반대로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시고요. 평화와 자비를 통해 여자와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룻기 매일 묵상하고 싶은 분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매일 묵상을 통해 나와 있어요. 그죠? 여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성 같은 이 금방 무너진 Man's World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Rock God's World 위에 서서 바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삼 동안 평생토록 베어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러야 할 것이다. 이 얘기인 즉슨 뭐죠? 한번 변증을 해보겠습니다. 예로 뱀의 태초에 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여기 보면 없어졌다고 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변한 겁니다. 다리가 있다가 없어져서 배로 깃고 평생 흙을 먹고 사는 동물이 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세이튼과 하나님, 스피치 워페어. 자, 대등하게 지금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죠? 뱀은,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curse 했어요. 그래서 거기 속박돼서 형태도 바뀌고 영영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다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울고 있어요. 그 이 Genesis 3 attack, 이 attack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확신하건대 이 그리스도인이나 핍박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번 주에 제자 훈련 1기 그리고 작년에 하신 분 기억나시나요? 이게 스포일러였어요. 너무 좋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안 하시는 분은 우리 이렇게 너무 좋은 걸 배우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있었어요. 원시 복음에 대해서 제자 훈련 1기 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제자 훈련 가서 나눌 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원시 복음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First Gospel 우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15절 상반절에는 이 지금 순간부터 오랫동안 두 원수 관계의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그 후손은 그냥 한 명, 여러 그 손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The descendant예요, 그죠? 그 바로 한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신 백성과 택하신 우리를 포함한 백성 사이에 거기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수가 된다는 말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반절에 보면은 여자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The예요. Anyone이 아니고요. 바로 이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 그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가 상상이 되시나요? 이 말씀은 아담의 죄로 망가진 세상의 백성을 divine provision, 신성한 공급하심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신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from the very beginning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누구를 통해서요? Part of his creation.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와의 후손으로 그 크리에이처의 후손으로 그 낮은 모습으로 스스로 시스템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게 엄청난 쇼킹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사탄은 오실 구세주의 발꿈치를 상해 하고요. 고통밖에 고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의 영향력을 완전히 분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데이스쿨 가르칠 때 그 예수님의 닉네임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스네이크 크러셔예요. 스네이크 크러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창세기 이 초기 구절은 성경에서 뒤따른 모든 것을 위한 무대를 설정합니다. 영어로도 쓰는데 이게 It set the scene for the all the following history of the humanity, 인류,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까지 그 처음부터 It set the scene 합니다. 이렇게. 그죠? 모든 장면을 그 구석적인 맥락에서 The context of the redemption으로 set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통째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 훈련 1기 때 나눈 내용이에요. 어떻게 봐야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첫째, 창조. 둘째, 타락. 여기서 우리 타락했죠? 그 다음에 타락해서 우리가 astray, led astray 됐어요. 다들 흩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다시 묶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들을 다시 재림하셔서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big picture. 그죠?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혹은 성취라고도 합니다. 이 빅픽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rescuing plan, the love letter를 읽으면 성경의 흐름을 잡는데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어디를 읽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대로 세지 않고 저자의 의도대로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이 지침서가 됩니다. 제자 훈련 1기 안 하시는 분 잘 모르겠죠. 꼭 내년에는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구절 The First Gospel의 의미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시 할게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He came first to us. 저는 여기서 감동을 제일 받습니다. 내가 갈 수 없으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He came first to live,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죠. He came first to die. 그게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He came to die. 근데 왜 die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he rose.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아 얘네들 창조해놨는데 잘 안 노네, 잘 안 되네. 플랜 B, 플랜 C 다 엎어버리고 다시 해보자. 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first gospel은요 플랜 A입니다. 플랜 A였어요. 첫 시작부터 오늘 그 코트 워십에도 나왔죠. In the beginning was the God.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무슨 말이에요? The Word created us.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분이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이 플랜 A가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오실 것을 확정하시고 승리가 예정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복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신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모든 여성 성도님들이 하와를 싫어합니다. 그죠? 자, suffering이 나옵니다. suffering. S for suffering.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주셨다. 그래서 또 변증을 해볼까요? 처음부터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더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참을 수 있는 고통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저는 그 고통을 모르지만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아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고통이 있었는데 참을 수 있었지만 커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다스릴 것임을 스스로 예언하십니다. 이건 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여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exploited 그죠? 억압을 받고 현재까지도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샤론이 있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지만 그 남자는 누가 지배한다? 퀸이 지배한다. 그죠? 성경은 그 여자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러 가셨어요. 그죠? 그럼 누가 서빙을 받는 입장이에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가 서빙을 받는 입장이에요. 남자로부터. 여자들한테 내 몸과 같이 너 남편을 사랑할 이 아니에요. 그죠? 남편들 그리고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분들 어디 있나요? 이게 키입니다. 결혼하려면 이게 키예요. 그 여자분들 그 여자친구를 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와이프로 퀸으로 모실 수 있는 샤론 제사합니다. 그런 우리 남자들이 돼야 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7장 보면은 모든 남성들이 누구 싫어요 이제? 아담을 싫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은 건 뿐만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하와와 아담뿐만이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건는 온 세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창조물을 이렇게 저주하실 수도 있고 축복하실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변증합니다. 태초 에덴 동산이 세워졌다. 6일 창조 후에 아담은 놀고 먹었다? 아니다? 놀고 먹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행복한 세상입니까? 저는 제 이름도 아담이지만 아담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여기 모든 성령님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소산이 나오지 않아요. 일하지 않으면.
그죠? 정말 아담 밉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literally it means cook,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 Hang on.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조했을 때? 없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처음으로 너는 죽게 될 것이라 그래요. 언제 죽었죠? 한 900년 후에 죽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일하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 처음 창조의 모습은 늙음이나 질병,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정신병, 질병, 관계,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There was no disease, there's no cancer, there's no arthritis, 뭐 관절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행복하게 놀고 먹으며 일하지 않아도 소산 땅에서 소산이 나오는 그런 wonderful creation 안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the fallen world라 그러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린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고 DNA의 뮤테이션이 오고요. 몸이 노화되고 질병이 걸리고 이렇게 자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린 모두 다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려고요. 다른 9절 20장 같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땅은 너에게 가시더분과 엉겅퀴를 날 것이다. 여기 20장 전에 나오죠. 어때요? 그래서 뭐지? 그 thorns and thistles. 가시더분과 엉겅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처음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함으로써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God said it was very good. Very good은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이 thorns and thistles, 가시덤불, 예수님이 면류관, 가시 면류관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very good에 fit 하나요? fit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저주함으로써 새로 생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 이 저주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 new gospel, 그죠? The good news는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르텍 오는 그림을 보여줘요. 죄송합니다. 이 죽음은요, 우리랑 같이 살아왔던 친구가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진화돼서 the rock became the fish, fish became frog,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mammal 동물이 되고 또 새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원숭이가 돼서 우리가 왔다고 돼요. 들으셨죠? 교육 다 받으셨죠? 그 말은 즉슨 죽음이라는 것은 수억만 마리의 죽음이 위에 사람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창조가 되어졌고요. 죄로 인하여서 이 죽음이 kicked in into our world. 죽음은 들어온 것입니다. 창조할 때는 분명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두 번째, evil enemy. 이 죽음은 우리의 동료가 아니고요. 역사의 진화를 통한 우리의 참된 에너미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어떤 생명이라 그랬죠? 모든 생명.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변증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의 후손인가요? 한 쌍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전부 다. 믿으신가요? 진화론 뭐라 그러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누가 흑인이 되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동물이 흑화돼서 백인이 되고 다 퍼졌다. 여기 뭐예요? 하와의 후손. 정말 여기에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이 몇 개예요? There's one human race. It's Adam's race. One race.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안다는 거예요. There are not many races. There's one human race. 다시 한번 말합니다. One race. Who's from? Adam and Eve.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저는 모두가 one race, 같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빅픽처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요. 그들의 자손이 퍼져서 이 죄가 창궐했어요. 그죠? Lots of sons and daughters. 그 다음에 이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서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빼고 wipe out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8명의 노아의 자손으로서 new start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we are still one race, Adam's race, we are Noah's race. 노아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된 새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매튜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하셨듯이 바벨탑에 대해서 다시 이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퍼져서 이들이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요. 언어를 놔두셔서 민족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놔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싹 다 멸망하니까.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니까. 나누신 거예요. 퍼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레이시즘이라는 단어를 없애기를 희망합니다. 이 레이시즘 이제 아셨죠? 성경적으로는 레이시즘, 인종들, 인종차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면 one race, one human race.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 different people groups라고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인종을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다 한 인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종, 다른 나눠가 생긴 것은 이렇게 바벨탑에서 퍼져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 아이덴티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거 타임스케일 되게 오래된 뉴스인데 지금은 증거가 더 많습니다. 뭐라 그래요? DNA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는 바이올로지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디코딩이 다 됐어요.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 제일 순열 두 명을 뽑아가지고 DNA를 검사해서 차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노예 출신 흑인을 해서 그 흑인과 영국 사람과 DNA 차이를 봤어요. 뭐가 더 유사할까요? 노예와 영국 순열 둘이 검사한 그 DNA 차이가 영국 순열 두 명의 DNA 차이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인종, 제 피부 까맣죠? 눈 찢었죠? 눈알도 까맣고 머리도 까맣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그죠? 이 사람 못생겼다. 저기 다른 나라 인종이다. 근데 biological fact는 뭐예요? 세상에서 뭐라 말합니까? All humans belong to one race.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면 돼요? I told you. Science confirms the Bible. 인종차별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인종차별 많이 당하시죠? 오늘까지도 당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에이시안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인종차별 참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해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필리핀에서 자랐는데요. 어릴 때. 그래서 영어를 배웠고요. 어릴 때. 필리핀 사람도 엄청 무시했습니다. 피부가 더 까맣다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남아 사람들 많이 무시하죠. 솔직히. 일본 사람들 우리의 적이죠. 적.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죠? 중국 사람도 도와주시는 분. 솔직히. 친구들은 있지만 in general.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 탓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There's no races. Only one race. 하지만 one race지만 우리는 two different races를 달려갑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죠. 근데 unfortunately 되게 불행하게는 믿음이 없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과 멸망의 그 어둠의 길로 가고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 못하고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 two races를 달리고 있다는 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동물을 준비하셔서 죽인 거예요. 그죠?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죠? 어떤 동물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이에요. 그 피를 빼고 가죽을 입혀서 하와와 아담에게 입히신 겁니다. 뭐가 상상이 되시나요? We can draw near him.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Only through the blood of something. 이 파워풀한 픽처는 이 구절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소피아, 이 동물이 뭔지 guess 해볼 수 있으신가요? 양, 그죠?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동물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피아 자매가 말한 것처럼. The Lamb of God, we put his blood on us. 우리는 매일 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15절의 The First Gospel,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보혈의 피를 줘서 너를 보낸다. 이 사랑하는 자식을 나와 이제 함께 할 순 없으니 이 옷을 입어라. 그리고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이 짧은 구절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이제 하이라이트, 이 노랜색으로 하이라이트 대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레위기 말씀이고요. 다음, 피 흘림 시작!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s. 피를 입고 입어야 우리 죄는 사해줄 수 있어요. 네, 다음은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오고 유대인이 제사 지내는 그 동물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It's impossible for the blood of bulls and goats to take away our sins.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죄가 있는 내가 죽어야 마땅한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we are perfectly imperfect. 너무너무도 완전하게 저는 악한 존재고 블랙 십이 밑에서 나오고요. 막 imperfect한 존재를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We are perfectly imperfect. That's why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죄성을 가진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We all die under Adam.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But we all live under second last Adam.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모든 사람들 위하여 죽으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One race, one blood.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배울 때 good news가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거는 He came to die, not to live.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요.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을 그 위에서 다시 사셔서 그 죽음을 이기셔서 That's why we live under Him. 그 다음에 바로 오신 대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as he promised, he will come back. 재창조를 하실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If there is good news, there should be bad news first. 아니, bad news가 있으니까 good news가 나온 거잖아요. 이겁니다. By the starting, at the beginning, we can explain 복음, 가스펠을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이웃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That was very good. Six days creation. There's no death. We're supposed to live together. 그죠? 하지만 sin kicked in.
That's why as a result of sin, death kicked in.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실 거를 벌써 여기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은 성경은 다시 이 창조, 그죠? creation, 그다음에 corruption, 타락, 그다음에 구속 사역이 있고요. 재창조, consummation이라고 그랬는데 recreation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를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엎어버리시려고 했는데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들이 또 죄를 져서 하나님은 아예 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너무 수백만 번 반복되는 이 은혜와 타락, 은혜와 타락, 이 사이클 안에서 vicious cycle, 악순환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 크라이스트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That's our hope. 너의 호흡이 뭐냐? 너 일요일날 교회 왜 가니? 이 예수님이 우리의 호흡인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고요.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Jesus is the king and we are his children. 그죠? 그분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We are Manchester United, Melbourne United가 아닙니다. 우리는 J United. We are Jesus United. One team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one race, one family로부터 시작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at's why we are one body of Christ. 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억지로 남인데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원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잊고 살았던 사실을 구속하심으로써 구원하심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다시 묶어주신 것이에요. 원래 한 백성인 사람들을 그래서 creation, fall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다시 우리 묶인 거죠. One body로 One body of church and one team. We're true one team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주님만 아는 그 suffering과 고민들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거 진실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We started from one family, one race.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죠. 자, 이래서 이 복음의 비밀, The First Gospel in Genesis 3장에 있는 창조, 이 비밀을 이제 좀 더 잘 아시나요? As for suffering, if for enemy, which is our death, 죽음이죠. 피할 수 없는. And Christ, are for reunion,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one team입니다. Under His sovereignty.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아멘입니까? 계속 말씀 적용하실 분은 천천히 적용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분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에 동참하실 분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신
부르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He came to die so we can live.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이 소망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이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아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들은 말씀 토대로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이걸 다 알겠습니까? 도대체 이 머리를 머리로 알고요, 가슴으로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매일매일 그 새로운 마음을 The New Heart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We are the one race. There's only one human race. 여러분의 원수가 혹은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신가요?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할게요.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창조주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가담고 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품기 원합니다. 이 매일매일의 삶께서 당신의 그 보혈의 입은 입고서 당신의 그 피의 옷을 입고 당신께 나아가 당신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을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서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고 우리 이웃을 품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원브레이스입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우리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내가 없이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 우리들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가정, 당신의
나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묶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이 천지의 영체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당신께서 오시는 그 은혜 가능한 은혜가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한 이유 예수의 은혜 날 이내 죄를 씻기는 그 이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 하기도 해. 다시 정케 Nothing but the blood of the name of God. 정신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Yes, nothing but the blood of the Lamb of God.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 당신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셨으니 나는 당신을 찬송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력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당신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을 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붙들고 머리로가 아니고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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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죄 제가 없으신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네. 당신만 믿지 않다 그 당신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려고 나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나 귀하고 귀하다 당신께서 참 소망으로 나에게 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린 살아갑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허락하시옵소서. 이제는 창조로부터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감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보혈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세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